돈의 개념이 없는 거죠. 본인의 돈을 잘 때라 생각하고 본인들만 충분하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참존 화장품의 총수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들 좀 놀랐고 솔직히 자기네 그때 연매출이 600억, 700억인데 2천억을 써냈다는 거는 그 몇 배라고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른 때보다 뭐 참존이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 금액을 갑자기 올렸을까? 그건 회장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회장님이 교회에 가셔서 그 금액을 뭐 생각해내셨다 아니면 뭐 계시가 되셨다 분명히 인식을 받았다고. 월마다 이제 리서치 금속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보장금이에요. 처음에 이거 보장금 어떤 경우는 4억, 어떤 경우는 1억, 어떤 경우는 5채씩 한꺼번에 주급해서 매달 1200에서 1700 왔다 갔다 이렇게 회사가 그때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그렇게 지급금을 회사 돈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으신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뭐 본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갔다 했다는 거 내용은 사실은 저는 몰랐고요. 그 금액이 크다고 해서 뭐 그게 회사 돈이네 어쨌네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저희 회장님 자비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주식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입니다. 자본금에 대해서만 책임은 있으죠. 책임은 내가 덜 지는데 권리는 내가 무제한으로 늘리겠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까요. 자식에게는 정말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400억대의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회사 자산의 50%가 넘는 막대한 그 돈을 차용해주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죠. 막말로 아주 회사가 망해가고 진짜로 막 그렇게 하는데 네. 그 돈을 안 빌려주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회사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의도하고 네. 솔직히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